말을 하는 파충류, 불꽃맨, 수천 킬로미터 덩치의 바다괴물 등등 저마다 특이한 생김새를 자랑했던 각종 SCP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녀석은 앞서 소개한 SCP들보다도 훨씬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SCP-469는 딱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엄청난 크기의 흰색 깃털 더미로 높이는 약 9m에 무게도 수톤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469는 단순한 깃털 더미가 아닌 작게는 수십 cm부터 크게는 수십 미터까지의 겹겹이 쌓여 있는 날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아무래도 날개만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재단이 X선으로 469를 촬영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겹겹이 쌓인 날개 중앙에는 정체불명의 인간형 생물체가 웅크리고 있었고 469의 모든 날개는 이 생물체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수많은 날개들은 다양한 각도로 구부리고 움직이는 게 가능할 만큼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본체로 보이는 중앙의 인간형 생명체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수면 혹은 휴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다만 본체와 달리 날개들은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단순히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깃털로 소리와 음파를 흡수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469는 소리를 흡수해 만들어낸 에너지를 이용해 새로운 날개를 만들고 성장시키며 깃털 역시 새롭게 자라나게 만들었답니다. 이때 특히 리듬이 있는 음악이나 종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소리가 클수록 그리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리를 먹고 덩치를 키우는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SCP-469. 이렇듯 얌전한 469의 모습에 재단 측 연구원들은 연구를 위해 469에게 접근했고 그 순간 469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드러났으니 요원들이 469와 상당히 가까워진 순간 순식간에 날개가 뻗어나와 연구원들을 덮치기 시작했는데요. 곧이어 469의 뾰족한 깃털 끝은 연구원들의 몸을 꿰뚫었고 연구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이는 신경독을 이용한 469의 사냥 방식으로 드러났으며 469가 직접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신경독에 찔린 먹잇감이 기절하기 직전까지 진심으로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맛있게 흡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듯 사냥 방식마저 기괴한 469의 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감조차 못 잡고 있으며 다만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469의 모습 때문에 469가 실존하는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한다고 하네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469의 특성상 이 녀석의 격리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현재 469는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밀폐된 방음 격리실에 있으며 실험을 위한 출입 외에는 모든 출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또한 실험을 위한 출입 시에도 걷는 소리와 숨소리마저 차단되는 방음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모든 소통은 쪽지나 수신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격리 조치와는 별개로 현재 재단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469를 제거하려 시도 중이랍니다. 이는 실험 중 발생한 469의 폭주 사건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 469는 몇몇 특정 소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나 종소리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특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469에게 종소리를 들려주자마자 날개 속에 있는 생명체가 깨어난 듯 보였고 수많은 날개를 일제히 활짝 펼쳤는데요. 이후 기록은 데이터 말소. 아마도 아주 치명적이고도 잔혹한 피해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한답니다. 이런 469가 만약 도심 한가운데 풀어지기라도 한다면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또 다른 비명소리를 낳는 연쇄 반응으로 인해 469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고 날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재단은 사륙구를 제거하기 위해 화염 방사기를 사용해 보았지만 날개가 불타는 속도보다 불타는 소리에 날개가 재생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실패. 또 날개를 절단하려 했지만 사륙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패 등등 모든 시도가 실패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륙구는 재단 내에서도 골치 아픈 SCP 중 하나로 꼽히며 현재는 산성 용액을 이용한 제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소리를 먹고 사는 존재 SCP-46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천사를 닮은 듯한 외모, 하지만 괴물 같은 습성을 가진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리 없이 이 녀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469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상상력과 추측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